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Fade to 메소드 기능을 공부하겠는데요. Fade to는 Fade out이랑 유사한 메소드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매개 변수가 두 개가 필수로 들어가고요. 첫 번째 거에는 속도, 얼마나 어떤 속도로 투명해질 것인지. 그 다음에는 불투명도인데요. 0이면 완전히 투명한 거고 1이면 완전히 불투명한 건데,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물론 0과 1 포함하여 기재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필수 요소니까 반드시 쉼표를 해서 이쪽 거에 필수 속도 부분을 기본 속도로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열자마자 닫으면 되고요. 그 전에 문자열로 슬로우, 패스트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고요. 숫자로 적으려면은 따옴표 필요 없이 이렇게 뭐 1200, 15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브루츠라는 아이디 하위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LI가 아까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해보고 출발할까요?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잔상이 남아있죠? 더 이상 투명해지지 못하도록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살살살 타자를 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버튼 클릭한다. 자, 펑션 이렇게. 자, 변수 하나를 설정하면 훨씬 그 코딩이 단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와 해서 변수 하나 적어주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변수에 넣을 거냐면은 li 있죠? li를 세 번 적어야 되니까 코딩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li를 변수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세 번 적어야 되는데 훨씬 코딩이 간단해지겠죠? li. eq. eq라는 메소드는 몇 번째의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인덱스 번호니까 0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fade to 해서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필수로 들어가요. 0에서 1 사이인데 0.6이면 1부터 출발해서 점점 투명해지다가 0.6에서 멈춘다는 얘기죠. 0까지 도달하지 않고 슬로우 해볼게요. 0.3 정도 할까요? 요거는 1300하고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1부터 출발해서 투명해지다가 0.1에서 멈추는 거겠죠? 자,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자, 버튼을 클릭하면 투명해지다가 멈췄죠? 잔상처럼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고 멈췄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Fade Out 기능에서 조금 더 부가 설정을, 부가가 아니고 필수긴 하지만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속도와 불투명도를 설정할 수 있는 Fade To 메소드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